네, 척추가 90%의 질병을 불러온다? 저는 좀 이게 실감이 가지 않는데요. 네.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셨는데 네. 척추에 문제가 있다. 이렇게 진단받으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. 그래요? 네. 네, 맞습니다. 우리가 척추가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면 네. 이게 압박이 됩니다. 이것을 이렇게 대하러 놔두잖아요? 그러면 나중에 만성으로 심장병이 되는 겁니다. 아, 만성 심장병이 되는 너무 무섭네요. 네, 한의학적으로도 이 척추는 굉장히 중요한데요. 척추 양 측면으로 측방에 심수? 미수, 대장수, 폐수, 오장육부의 이름들이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. 이 부분들을 자극을 통해서 해당 장기들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거든요. 딸꾹질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. 아, 진짜 안 멈춰요, 딸꾹질. 그때 격수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. 등에 갈비뼈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마지막 갈비뼈 정도 라인은 해당하는 거예요. 네네. 그 부분을 손바닥을 대고 퉁퉁퉁퉁 치시면 해결이 쉽게 됩니다. 아, 진짜요? 그만큼 척추가 틀어지고 척추가 안 좋아지면 오장육부에도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예.